여우눈의 집 밖 세상 여행.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우눈입니다. 오늘은 미대생이 미술 연필 잡는 법을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덜 힘들게 스케치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필기할 때 연필을 어떻게 잡나요? 사인펜으로 할 때는? 색연필로 할 때는? 저는 평소 이런 필기구를 사용할 때 짧게 선을 그을 때는 세 손가락으로 세모를 만들듯이 약간 가까이 잡는데요. 미술 연필 잡는 법이 따로 있는 이유는 긴 선을 잘 그을 수 있고 힘을 조절해 선에 지나고 옅음 정도를 자유자재로 표현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선을 그을 때 손이 컴퍼스 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필을 가까이 잡으면 짧은 선, 멀리 잡으면 긴 선 긋기에 좋아서 연필 어디에 손을 위치하느냐에 따라 컴퍼스 다리 길이 조절하는 역할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필 쥐는 법은 지난번 연필 깎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지와 검지 역할이 중요해요. 복습하자면 먼저 손을 펴고 엄지와 검지 가운데 대각선으로 연필을 놓습니다. 중지가 연필 3분의 1 정도 지점에 오게 한 후 엄지와 검지로 연필을 잡습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힘을 빼서 연필 몸통을 살짝 감싸주세요. 손을 살며시 주먹을 쥔 채로 엄지와 검지로 연필을 잡고 중지, 즉 세 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받쳐도 짧은 선 긋기 좋은 자세가 나옵니다. 이때 한번 연필을 엄지와 검지로 쥐고 흔들어 볼까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서 연필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게요. 이렇게 미술 연필을 잡을 때 손은 중수골 사이 이 배측 골간근에 힘이 몰려요. 이 정도면 스케치하기 위한 연필 잡는 기본 자세가 완성됩니다. 엄지와 검지는 연필을 잡고 중지는 연필을 지탱하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전체적으로 연필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필 잡는 높이는 자신이 어느 정도 긴 선을 그을 것인지에 따라 위치가 살짝씩 바뀌어요. 그럼 선을 그어볼게요. 처음에는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두고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손목과 팔꿈치까지의 팔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직선으로 짧은 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손을 움직일 때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손 전체에 힘이 느껴질 거예요. 더 긴 선을 쓸 때는 어깨를 중심축으로 팔이 움직입니다. 손뿐만 아니라 전체 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20세기 미술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나는 대상을 보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한 대로 그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그림처럼 내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기초 조형 예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다 라는 피카소 명언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예술성이 여우눈과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 동안 꽃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 연필을 잡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배운 자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선 긋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여우눈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우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